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가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 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. A씨는 지난 4일 부천의 한 모텔 2층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 침대 시트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있던 B양은 어제 인근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발견하면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이의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.